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기타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마틴에서 나온 검은색 모델들, 바로 이 네 개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해당 모델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기 전에 좀 이 모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모델들 모두 HPL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이프레셔 라미네이트의 약자로 이제 친환경 합성수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HPL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내구성이 좋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습도 관리가 좀 잘 안 돼도 잘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기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말은 이 기타들은 되게 고급 모델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적 마음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HPL이라고 해서 완전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HPL이 원목 기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관리를 안 해주신다면 어쨌든 HPL도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더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모델들 모두 사틴 블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틴 블랙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틴이라는 부분 그리고 블랙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사틴이라는 건 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피니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 모델 모두 동일한 블랙의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사틴 블랙의 특징은 이제 광이 없다 보니까 손에 지문이나 어떤 좀 광을 해치는 그런 자국들이 잘 티가 나지 않는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렴한 기타들 중에 블랙 색상의 기타들이 꽤 있는데요. 그 기타들이 유광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에 지문이나 어떤 자국들이 너무나 쉽게 보이게 돼서 매번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으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사틴 블랙을 제가 손으로 만져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땀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기타를 닦고 관리하기도 용이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기타들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기타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그러한 블랙 색상이 바로 이 마틴 사틴 블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모델들의 특징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보이는 이 모델, 바로 OMC-X1E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OM바디로 만들어진 기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M바디는 상대적으로 작은 바디에 속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바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모델은 이제 컷어웨이가 되어 있어서 하이 포지션까지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타라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PC맨사에 MX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스피커를 통해 이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공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모델. 이 모델은 이제 DX1E 모델입니다. 이 모델 역시 올 HPL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두 모델의 특징을 보자면 얘는 드레드넛 바디 그리고 컷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드넛 바디는 OM 바디에 비해서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풍성한 울림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트럼 위주의 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모델에도 피쉬맨사의 MX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공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기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모델 DX 조니 캐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인 조니 캐시의 시그네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X1이 모델과 되게 흡사해 보이지만 시그네처 모델답게 이제 18번 프렛 쪽 보면은 조니 캐시의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죠. 그리고 포지션 마크가 별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조니 캐시라는 인물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런 디자인 그리고 또 캐시라는 것 자체도 뭔가 좀 돈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시그니처 모델을 원하신다면 이 모델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올 HPL 모델이고 PC맨의 MX 픽업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입니다. 바로 LX 블랙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올 HPL 모델인 것도 맞지만 특징은 이제 미니 기타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이 세 개 모델보다 확실히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여행용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 메인 기타는 되게 좋은 기타를 쓴다고 해도 좀 내가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을 만한 서브 기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미니 기타여서 어디든지 갖고 다니기도 용이하고요. 또 어린이들이 치기에도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기타를 배우고자 할 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아쉽게 이제 픽업이 장착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치기 좋은, 나들이 갈 때 치기 좋은 그런 기타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개의 사틴 블랙으로 이루어진 모델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모델들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 특징들을 잘 생각하셔서 나에게 맞는 기타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 모델들의 리뷰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리뷰를 통해서 해당 모델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한번 직접 손으로 잡아보시고 소리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